오? 대한민국 평균 아닌가? 아! 자, 그러면은 우리 팬카페나 봅시다. 안 그래도 오늘 팬카페에 유머걸 쓱 보기로 했거든요. 내성적인 친구와 식당에 가면 생기는데. 이거 뭔지 알아? 콜라 알아봐 더 달라고 해줘. 어, 여기 수저통에 수저가 없는데? 나 물을 다 먹은 것 같은데 물통에 물이 없네. 여기 화장실 어디 있대? 저런 식으로 툭 고객센터에 전화하기 전에 심호흡 뒤지게야. 메모장에 써놓음. 안녕하세요 고객님 받자마자. 안녕하세요, 제가 8월 7일 월요일에 여기서 얼마짜리 주문했거든요. 그대로 이거. 땡월 없으면 전화 못함. 좀 어색한 사이한테 전화 오면은 일부러 바쁜 척 안 받고서는 한 5분 뒤에 카톡 보내. 전화하기 싫거든. 나가던 새끼 뜨. 카톡 보라 전화가 편해서 5분 뒤에 카톡 다시 전화가 없. 나는 카톡 하는 게 싫거든. 근데 이거 자매뿜 오후 7시 반 뭔지 알지? 나 계산기가 생각나는데 술 먹고 이제 해장을 하러 갔어. 박 작가님이랑 술 먹고 해장을 하러 갔어요. 해장을 하러 갔는데 기사식당에 갔거든요? 기사식당에서 된장국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애들이 합석을 하대. 된장국 기사식당에서. 그래서 합석을 했어. 들어보니까 20살이래. 근데 이제 자기들이 막 갑자기 술 취하고 자랑을 하는 거야. 자기 돈 많다고. 와, 돈이 어떻게 많은데요? 물어보니까 자기 홍대에서 자취한대. 돈 개많대. 작가님이랑 나랑 한 명 네이버 웹툰 순위 10위권 이내. 아, 저희 집에 돈이 좀 많아요. 저 홍대 자취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그냥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걔네가 진짜 웃긴 게 밥을 30분 동안 먹었어요. 술 취하고 천천히 먹느라고. 30분 동안 먹으면서 이제 그 친구들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거 들어주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한 25분쯤 됐을 때 근데 유튜브 같은데? 다 먹고 나서 갑자기 유튜브에서 본 거 같은데? 아, 그 욕 많이 하는 사람 이러고서는 나가기 진짜 날 찾은 거야. 밥 다 먹기 직전에. 그래갖고 나를 알아보고서는 막 번호를 달래. 그래갖고 내가 아 번호는 좀 이런데 택시 오고 있는데 막 번호 달라고 붙잡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핸드폰을 막 내밀어. 내밀었는데 보니까 얘가 취하고 계산기를 들었더라고. 번호 찍어달라고. 그냥 계산기에 그냥 더 하기 빼기 곱하기 몇 개 넘겼더니 이거 맞아요. 맞아 이렇게 갔다. 고려대 추천도체 개발 소식에 위기감 느낀 연세대 학생들 근황. 우리의 마지막 기능은 이것뿐이다. 아, 연세대 빵은 인정이지. 존나 절반 먹다 물려도 이거 절반까지는 개맛있다고. 아, 우린 빵도 뜬다고. 키키 세계 최초로 제로칼로리 크림빵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초전도체 짤 몇 개 모아온 거 볼래? 초전도체로 발전한 한국 모습 서울역. 주접들은 씨발 거 좀 프로토스야? 압구정 로데오머리 세비 둥둥 썸 진짜 둥둥 떠다니냐고 씨발. 아빠! 한국에 소유체를 만들었대요. 사랑 아니 사랑아 한국이 아니고 우리나라. 365번 지원자 빈살만입니다. 저는 저기 사막에서 조그맣게 기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의 최첨단 초전도 기술을 배워가 사막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존나 공손해 보이네 갑자기. 빵면도 팔 것 같아. 부실대학 목록. 스탠포드, 하버드. 보인 지금 초전도체 구현 중임. 일반적인 기압과 상온에서 나비랑 구리 대신 물에 수프랑 면을 넣고 100도에서 180도 정도 가열하면 라면이란 물질이 만들어진대. 이 물질은 몸에 저항 없이 들어감. 아, 라면은 못 참지. 저 아무것도 몰라요. 문과예요. 지랄하지 마라. 너는 한국인이잖아. 표정 봐, 씨발. 초전도체 검증 완료 시 MIT 상황. 기억, 가방, 니은, 나비. 이거 다 다람쥐. 초전도체가 진짜일 경우 미국 상황. 46대 미국 도지사. 왜 미국 도지사야 씨발. 또 생각해보니까 미국 도지사 조 바이든은 취임사에서 자신이 풍향 조심을 밝혔다. 한국 기아 선착순 한 명 끼야호. 각국 초전도체 연구실 상황. 이게 아니야. 근데 진짜 이러고 있음 지금. 그만해. 오? 저는 화장해서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평균 아닌가? 아! 참아 BTS야 참아.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으면 참아. 내가 평균이라고? 아, 다른 의미로 빡치지. BTS 진이 자기가 대한민국 평균이라면 빡침. 주둥이 방송이 자기가 대한민국 평균이라면 다른 의미로 빡침. 비싼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이유. 방탄소년단인 진이 입고 나온 이유.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공익옷이라 공익옷. 음표 있고. 똑같이 생겼는데? 브랜드? 주도 안 중요하다. 맨날 운동을 하라는 사람에게 운동을 시켜보았다. 아, 의사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 아, 재밌어 여기 결과. 맛 좀 봐라. 당신들도 운동하기 싫잖아. 당신들도 밀가루 좋아하잖아. 당신들도 찬물 마시잖아. 당신들도 술 담배 좋아하잖아. 당신들도 피곤하면 이빨 안 닦고 자잖아.